당하죠. 3년 안에는 결격사유고 시험에 응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격취득도 불가능하고 자격취소되고 나면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3번은 자격취소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오늘 내드렸죠. 5년짜리 3년짜리 담기하셔야 되겠고요. 5번은 벌금형은 벌금형 자격취소 돼요 안 돼요? 5번을 답하시면 돈 들어보세요. 5번 5번을 답 많이 했어야 되는데 5번 답하시면 돈 들어보라고요. 벌금형인데 자격취소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시라고. 이게 5번이 맞냐고 틀리냐고. 5번 자격취소 사유가 부양정이 네 가지잖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이 법에 의한 진역형, 이 법에 의한 진역형 받아야 자격취소 되죠. 그럼 이게 벌금인데 자격취소 되냐고 안 되냐고요. 5번은 그럼 복수정답입니까? 4번이 답이라고 했는데 답 아니에요. 왜 틀리는지를 말해보라고요. 벌금형 받으면 진역형 받아야 자격취소 되잖아요. 벌금형 받으면 자격취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틀리냐고요. 예, 그렇죠. 양도대여했기 때문에 벌금 안 받아도 양도대여하면 자격취소 된다고요. 근데 벌금을 받았다는 건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양도대여했다는 게 명백하게. 그 지금 말을 한 번씩 다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 점수 올해 이렇게 나와요. 올해 어렵게 낼 차례잖아요. 올해는 공인계사법 우습게 보다가 큰일 나요. 올해 2차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공인계사법이 올해는 내년 되면 쉬워요. 그럼 내년엔 또 공법이 어렵겠죠. 작년에 공법 어려웠으니까. 예를 들면 해마다 쉬운 과목 있고 어려운 과목 있는데 올해는 공인계사법이 어려울 차례라고요. 지금 10점 이상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10점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개 이상 맞은 분. 너무 잘한 것 같지만 뭐 5개밖에 못 맞았어요. 어떻게 그 영혼이 순수해서 그래. 남한테 안 쏘가보고 속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안 났으니까. 그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그냥 특강 신청이나 하라고 가기 전에. 해놨으면 다행이고. 에, 3번에 5번, 3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이번에 답 4번이라고 했죠. 5번은 위원장 일명과 과자 때문에 틀렸어요. 포함이잖아요. 포함. 근데 과 하면 1명과 7명 하면 8명 되죠. 다 합해서 홀수야 된다고. 다 합해서 홀수.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답 5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인데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이 아니라 프린트 지난주에 내드렸잖아요. 공무원은 제외한다 있었죠. 지난주 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3개 내드렸어요. 1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잘못된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다. 이건 이야기했고 6번은 맞는 것은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표자가 일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하고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할 때도 미리 보정설정 해야 됩니다. 63가지 제가 제출하는 서류 첨부하는 서류 내드린 거 있어요. 4월 16일 17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제가 한 10개 지문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다 그 관련 문제잖아요. 4번은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 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할 필요 없죠. 특수법인은 7번은 4번이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고 해야 되고요. 8번은 아까 5번이 옳고 1번은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전에 받아도 되고 하루 전에 받아도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되죠. 그 1년 등록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된다 하면 그러면 6개월 전에 받은 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법정을 찾아봐요. 다시 한 번 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돼요. 이건 1년 전에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6개월 전에 받은 거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1억 1번 답하시면 손 들어봐요. 잘하셨어요. 실력이 좀 있는 거예요. 1번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틀렸으니까 한 번 더 찾아서 법 좀 찾아서 틀린 거 오늘 공부 좀 하셔요. 이거 다음에 자꾸 하려고 미루면 뭐 특강할 때 미루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날 한 건 무조건 그날 보고 그날 끝내고 내일은 또다시 내일 공부할 게 새로 생겨요. 2번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된다. 5천만 이상이면 되죠. 자본금은 5천만 이상이고 보정설정금액은 1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숫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내려면 저는 머리 안 아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막 한 번씩 한 바퀴씩 돌려서 생각하려고 하면 저도 맨정신에 못해 이렇게. 3번 업무정지 받고 즉시 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안 되죠.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등록이 안 됩니다. 4번은 운송업 때문에 X. 9번에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3번인데요. 1번은 왜 틀리냐면 1번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서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예? 예,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 아니,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 공개사 그게 소위 중개인이잖아요. 그 중개인은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득권만 인정되는 거지 새로 등록은 안 되죠. 그래서 중개인이 폐업을 하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오죠. 중개인은 숫자가 줄어드는 일만 있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1번처럼 신규 등록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중개인이.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안 된다고요. 문제 좋아요. 이렇게 점수 안 나오게 만드는 거 오류가 없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예? 법부 우리 서브노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이.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가 누군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텐데 우리 서브노트에 적어놨는데 부칙 제6조 2항의 중개인을 앞으로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이하 중개인이라 한다 이런 거 안 적어놨나요? 어디 있던가요? 그 적어놨는데 저도 어디 적어놨는지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네. 있어요. 그런 말 적어놨어요.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서브노트에 적어놨어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소위 중개인인데 적어놨는데 찾지는 지금 못하겠고요. 그 뭐냐면 중개인은 자격증 없으면서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부칙 제6조. 제가 강의하면서는 중개인 이렇게 말하지만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안 나오겠죠? 우리 지금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예? 아, 법부칙 제6조 2항인지 3항인지 이게 다 외워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 그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 갔노?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중개인이라는 걸 이때까지 수업 들었으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네. 중개인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 중개인이란 말이 없고 법조문에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용회사 여기까지를 중개인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서브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럼 아는 거 뭐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 그럼 아는 건 뭐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역으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역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도 일부러 이론을 안 하고 문제를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로 나왔던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때까지 몰랐다가 역으로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에요. 맨날 이야기했어. 중개인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런 말은 수없이 지금 했는데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처럼 쌩까니까 몇 번 하다가 지금 흥분했어. 그래서 9번에 2번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업무정지 받고 제가 사는 동네가 군포시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폐업하고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노원구 중계동에 가서 등록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안 된다 했죠? 틀렸고요. 3번 천안시 동남구의 공인계사인 개업공인계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고 동남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동남구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죠.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남구는 조례가 없거든요. 비자치구는 대전시 여기가 서구예요. 서구는 서구 조례 있죠. 근데 비자치구는 없어.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전주, 포항, 창원, 뭐 수원, 안산, 안양, 부천, 고양, 성남시 이런 데는 비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3번이 답이고 4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는 외국인만 제출하잖아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 사람만 제출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령 서류나 정령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교도소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진짜 올해는 1차만 되면 2차는 이 공인계사법에서 당락이 결정돼요. 거의 떨어지는 사람도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다 55점 이상은 돼요. 떨어지는 사람도 합격하는 사람도 거의 65점 밑에예요. 그럼 공인계사법을 한 70점 이상 안 받고는 2차 합격하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근데 올해는 70점 공인계사법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올해 어렵게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 재작년 문제 보세요. 재작년 문제가 어려워요. 그 재작년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재작년 문제는 어렵지만 이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느껴져요.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또 신선한 거 충격적인 게 몇 문제는 나올게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외국인만 제출하면 된다. 항상 때문에 틀렸어요. 5번은 항상 서브노트에 있어요. 종별 변경 이때까지 법부칙 6조 2항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업무지역 범위 할 때도 중개인이라고만 적었나 참 중개인이라고 적어서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근데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이렇게 해야 정식 명칭인데 그걸 다 적으려면 출판 끝까지 가야 되니까 편의상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다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종별을 바꾸려면 종별을 변경하려면 원칙은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답 3번입니다.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무등록 중개업 나와 있었잖아요. 태생적 무등록,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있었죠? 지난주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은 등록 취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라고요. 등록이 취소돼야 무등록 개업공개사고 1번 같은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언제 되는 거예요? 등록 처분이 있어야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죠?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등록 신청하고 곧바로 업무를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고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인장 등록을 안 하고 등록증 개시 업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등록 처분이 돼 이상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문제에. 올해 출제될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현재에 벗어난 거 이 문제 오늘 문제가 터무니없이 여러분들한테 뭐 점수 못 받게 하려고만
악랄하게 만든 문제는 없다고요. 사회 통념상 보편 타당한 문제들입니다. 답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에도 무등록 개업군인 것은 아니죠. 절대적 취소사이고 취소되기 전에 무등록은 아닙니다. 11번은 답은 3번인데요. 뭐 때문에 틀렸냐면 3번은 행정 처분이 같다 이 말이 틀렸어요. 행정 형벌은 똑같아.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등록을 하였다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다면 무등록이잖아. 무등록. 무등록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등록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등록 취소 못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무등록은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가. 그 행정처분은 다르다고요. 행정형벌은 같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냥 똑바로 내놓은 문제는 거의 하나도 없는 건데 한 번씩은 다 꼬았네요. 두 개씩 연결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 아주 문제 잘 냈어요. 11번에 답 3번입니다. 이달 다음 달까지는 문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할게요. 계속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실력이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뭐 하루 만에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냥 계속 꾸준히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32페이지 양가로 4번 공동사무소 설치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들끼리 가능합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들끼리라면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영의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기억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2명 이상이 설치할 수 있다. 혼자서 공동사무소 한다는 말은 안 됐죠. 공동이라는 말 자체에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혼자서 공동으로 쓰겠다. 누구하고 공동을 쓰냐. 한 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요. 33페이지 종별이 다른 개업공개사끼리 혼합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요. 디귿에 등록관청 안팎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에 있는 개업공개사든지 간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리얼에 공동사무소에 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운영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음에 소속 개업 공개사는 소속이라는 말을 맞네. 틀린 말 아니네. 소속 이 말 이런 말이 법조문에 없는 거니까 갑자기 저도 갑자기 헷갈렸는데 개업공개사인데 그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개사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는 중개업 영위에 대해서 각자 독립성을 갖는다 이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좀 오탄 줄 알았는데 소속 개업공개사 공동사무소는 여러 명이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B업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설치 절차 3번에 동그라미 기억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사무소에 신규 등록하는 방법과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니은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를 했어요.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의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억.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니은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하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둘이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계속 업무해도 되는데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신규 등록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그리고 이 영업정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법에 영업정지라는 말은 다 삭제됐어요. 1989년도에 영업정지 대신에 지금은 업무정지라고 나오죠. 영업이라는 말은 술집 영업, 천박하다, 그래서 업무로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개정 이유를. 근데 지금 또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국토부에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가 법조문을 다 안 읽어보고 해서 실수했다더라고요. 어쨌든 법조문에 영업정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오타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법에는 영업정지라는 말은 다 삭제됐다, 다른 법조문에는.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법정서식 있다 없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법정서식 있냐고 없냐고요? 있다, 손 들어봐. 있다고요? 본 것 같아. 어디서, 책에서, 어디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뭐 있어? 없다고 하는데. 다섯 개 맞았어, 오늘? 여섯 개? 특강 신청은 했어? 법정서식 없는 거, 법정서식 없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변경신고서와 해제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수수료영수증은 있다 없다? 수수료영수증은 있다. 법정서식이. 그래서 매수신청대리수수료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일반 중개계약서 이런 거는 법정서식이 있죠. 법정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있는 서식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게 법정서식입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어. 문방구에 파는 걸 그냥 만들어 놓은 서식이에요. 그건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법정서식은 시행규칙 별표 몇 호 서식. 모든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서식은. 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이 없다. 없으면 그럼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냐. 신고서 서식도 없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한 이걸 적은 거예요. 에이,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네 개가 있으면 동구, 대전 동구, 동구에 있고 뭐 유성구에 있고요. 유성구에 있고 부산의 해운대구에 있고 나주시에 있고 동구에서 사무실을 같이 C하고 A하고 쓰려면 C가 이렇게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된다고요. 따로 법정 서식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갑자기 1년 빌려주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 하다가 돈은 500만 원 미리 선불로 다 받았는데 1년 거. 한 달 거 빼고 돈 좀 내달라 하더라고요. 5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예, 다 쓰고 없는데 한번 구하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노력은 해본다는 말은 노력하다 없으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데서 빌리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폐업을 해버리면 옛날에는 또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제가 근의 해가지고 지금은 폐업하고 1년 안에만 다시 등록하면 안 받아도 되죠. 옛날에 그런 예외가 없었어요. 무조건 한 폐업하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업을 못하고 제가 다른 아는 사람으로 사무실을 옮기니까 등록관청에서 예의 등록관청에서 하는 소리가 공동사무소 할 겁니까? 묻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도 못했다가 아 예 예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옮기면 자동적으로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전하면 한 사무소에 두 명이 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이 A 개업관계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해운대에서도 부산 해운대에서도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A 사무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또는 B 사무소에다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 자, 그러면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네 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쓰면 실제로는 이게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인데 칸막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토부 육군 해석은 A가 만약에 갑이라는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이 갑이 네 명의 개업공개사를 공동 보조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칸막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에 적발되면 그냥 A가 고용했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분쟁이 생기니까 서로 민원 제기해가지고 얘가 여러 사람 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이중소속이 된다고 그러면 갑은 이중소속 그래서 안 된다고요. 칸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고.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가능하다. X라고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B 업무 정지당하면 B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C는 만약에 중개인이라면 업무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어차피 특별시, 광역시도 안에 있는 중개상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돼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그럼 손님을 여기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B가 손님 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어요. B 혼자 먹어야 돼요? 25만원씩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중개보수는 나누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어요. 다니다 보면 이게 나누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같이 나누라고 하면 또 B가 기분 나쁘겠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나누고 B 혼자 먹으면 옆에서 또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직원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중개하고 싶으면 자격증 둘 다 있으면 공동사무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명 업무 정지당하면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은 현업에서 보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5년마다 두 명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서로 바꿔요. 한 명 A 이름으로 하다가 그 사람 폐업해버리고 B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수익이 2천만 이상까지 간대 한 앞에.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대. 근데 세금이 처음에 개업하고는 처음엔 세금 안 나온대요. 한 1, 2년은 비용 많이 들어간다 보고 한 5년 넘게 계속하면 이제 세금 나온다고.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올만 하면 폐업해버린다고요. 원래 국세 그 제책기간이 5년이죠. 세금 제책기간 5년이죠. 5년 지난 건 세금 못 받잖아요. 알아도.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처음 4년간 안 나온대 보통은.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한 10년 이상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그걸 검토해보시라고 한 번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많으면 수입이 많으면 지금 우리 같은 거 제가 있는 중개사무소도 신고는 이때까지 지금 한 건 한 걸로 신고했어요. 매매 실거래 신고하니까 매매는 어쩔 수 없이 신고 들어가지만 뭐 무보증 월세 이런 건 신고 전혀 안 해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옆에 중개업소가 너 왕따 되고 싶냐 죽을래 막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데도 안 하는데 너 혼자 해가지고 소득 많다 하면 옆에 있는 중개업소까지 다 이제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고 못하고 하더라고. 침묵해서 알려주더라고. 처음 한 사람 첫끼 지켜야 될 거. 이거 소득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 매매만 해라. 매매만 이러더라고요. 근데 임대차도 실제로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임대차도 웬만하면 해야 돼요. 근데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확정일자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칸막이만 있을 뿐이지 따로따로 해야 된다. 아까 오늘 문제도 있었죠. 개별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 X죠?
각자 따로따로 해야 돼. 그냥 별개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간판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데 간판은 공동사무소 해가지고 하나만 달면 될까요? 아니면 간판 각자 달아야 될까요? 에? 지금 국토부 육군 해석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각자 달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100명이 공동사무소 할 수 있냐 없냐 모르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국토부 국토교통. 그럼 네가 나와서 간판 100개 한번 달아봐라 달 때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그 좀 달기 힘들겠네요. 또 이렇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00개 안 달아도 돼. 예를 들어서 제가 4명이 하는데 1명만 간판 달아놓고 나머지 3명은 간판 안 달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법조문에 간판 달아야 된다는 말 없다고요. 왜? 달아라는 말 없어도 알아서 다 광고하려고 간판 다니까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5개강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 법에. 안 해도 돼. 그러면 한 명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간판 안 달았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다고요. 굳이 나와서 왜 간판 네 개 다 안 달았냐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공동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설치, 이게 법조문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행령 16조에 보면 이렇게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밖에 없어요. 명문 규정은.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신설된 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말. 여기 신설됐으니까 중요하겠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명문 규정은. 33페이지 맨 밑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이 되겠는데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사무소를 창녕군 부곡면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입니다.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개입니다. 등록증 원본 제출할까요? 사본 제출할까요? 우리 책에는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안 적어놨죠. 34페이지 맨 위에 제출하는 서류 두 개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그럼 해석상 아무 말이 없는데 아무 말 없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아무 말 없이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진실이냐고 거짓말이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할 때 하는 말이 아무 말 없으면 진실이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그럼 이때까지 말할 때는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진짜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적어야 돼. 그냥 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 없으면 그게 원본이라고요. 진짜잖아 진짜 원본. 그럼 원본을 굳이 원본을 원본이라는 말 안 쓴다고 그냥 등록증 제출해야 된다 돼 있고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거짓말일 때는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 그게 참말이고요.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우리 박스에 두 번째 박스에 있죠.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3번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도입됐는데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여기서 잘못해놓고 옮겨버리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전 전에 잘못한 거 이게 한번 업무정지 당하고 여기 가서 두번 업무정지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이제 등록 취소 하겠죠. 가급 거 다
누적해가지고 최근 1년 이런 말 있잖아요. 뒤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최근 1년 거 옛날에 위반한 것도 다른 옮기기 전에 위반한 것도 최근 1년 안에 거라면 다 포함시킨다고 이제. 그래서 사무실 옮겨봐도 소용이 없다고 이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만 옮긴다면 소용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동구에 있고 주된 사무소가 동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창녕군에 있는데 이 창녕군에 있는 분사무소를 함양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분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전시 동구고요. 이런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58페이지인가 읽어봤잖아요. 분사무소와 관련된 거.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다만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158페이지인가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맞아요? 158페이지 맨 위에 모두 다 주된 사무소면 상관없는데 또 중개보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밑입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및 또는 이것도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정리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밑이나 또는 작년에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X로 나왔다고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죠. 작년에도 또는 대신에 및 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요. 오늘 문제처럼 위원장 1명과 7인 이상 이렇게 하면 X죠. 그런 거 말장난에 좀 익숙해야 돼. 적응을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만 있고 남을 안 속이본 사람은 그런 거 곤란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업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10일 대신에 7일 X, 사후 신고인데 사전 신고 X,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 기간은 며칠이에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7일이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인지 사전 신고인지가 중요합니다. 휴폐업 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이거 사후 신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협회 지부 여기 서브노트 158페이지 옆에 보면 있어요. 지부 158페이지 있나 몇 페이지 있어요? 사전 신고인지 159페이지 있나요? 159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휴폐업 신고는 미리 하고 보정설정 신고, 보정설정 신고는 보정부터 먼저 설정하고 신고하고요. 맨 밑에 협회 지부 지회 설치는 설치 159페이지 맨 밑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밑줄 지나오세요. 시험에 설치한 때에는 대신에 14회 때 설치할 때에는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요. 159페이지인가요? 159페이지 맨 밑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설치 할 X, 설치 한 때에 신고해야 된다. 리을하고 니은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4회 문제 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설치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 한 때 사후 신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무소도 마찬가지. 사무소 이전 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옮기고 나서 사후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고라는 건 무조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승인받거나 허가받아야 된다면 미리 설치하면 안 되겠죠. 허가받아놓고 해야 되겠죠. 허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고요. 요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하면 됩니다. 사후에. 자,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다르다.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종류가 같다 해가지고 X였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다르죠.
분사무소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증에 해야 된다. 뭐라고요? 11 숫자 11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35페이지 11 12개가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오늘 했고 고용 신고도 오늘 했죠. 그 다음에 다음 달 3번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4번은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럼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협회는 행정처분 등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의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고용인 고용신고사항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받은 협회는 언제까지 다음 달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사항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한다. 그럼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언제까지?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협회. 15일이라는 숫자가 한 4번 정도 있고요. 10일이라는 게 여기 3번이나 나오네요. 10일.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매수 신청대리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시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7번 청문통지는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가장 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12개 중에서 7번이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한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어쨌든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출제됐어요. 약간은 원칙적으로 하면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과거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어차피 뭐 10일 하는 거 하나 더 암기하는 게 좋겠죠. 8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했을 때도 신고하는 거 1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고관청이라고 했잖아요. 신고하는 걸 신고관청이라고 불렀죠. 올해는 그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이 표현이 지금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9번처럼 옛날에는 그냥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통보한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관청이 두 가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10번 오늘 문제도 있었네. 10번 11번 오늘 10번이 오늘 문제 있었죠.
1번 문제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1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법의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1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개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10일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숫자 10일까지 정리했고요. 6번 인장등록부터 35페이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